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96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장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복이 있다 8번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팔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팔복 중에 네 번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하객들은 복이 있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개혁주의에서는 부름받은 성도들, 구약과 신약에 부름받은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적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신부인 교회와 또 청함을 받은 이 하객들이 다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신부는 교회이고 또 청함을 받은 하객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환난기의 성도들이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환난기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부는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고 청함을 받은 이 하객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또 환난기의 성도들이다.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네, 세대주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함께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볼 것이고 이삭을 볼 것이고 야곱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을 볼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볼 것입니다. 엘리야를 볼 것입니다. 사무엘을 볼 것입니다. 모세를 볼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고 예레미야를 보고 호세아를 보고 아모스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천국에는 특별히 여기에 청함을 받은 이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으로 아주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 여기에 보니까 뭐 그 남자 여자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보게 될 텐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객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참석하는 아주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또 환난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또 있을 텐데 그들이 다 참석하고 또 신부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진짜 아주 왁자지껄한 아주 굉장히 거대한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혼인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혼인은 그 이미지입니다. 그 비유인 것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혼인식이 뭐 일어나고 뭐 이렇게 믿진 않죠. 네. 유명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완전히 하나 되는 신밀한 하나됨을 거기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참석하는 하객이 또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혹은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요한이 참석을 하객으로 참석을 합니다. 네, 그 메뚜기와 속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던 그 세례 혹은 침례 요한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여기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친구, 나는 그 신랑의 친구다.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네, 여기에 요한이 아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 요한은 또 아주 크게 기쁜, 네, 아주 기쁨으로 충만한, 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하객들 가운데 환란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그림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 아주 그 남루한 야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아주 그 이 거친 광야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재림 때의 그 모습, 네, 이 환란기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지, 이미 죽어서 영광을 받은 성도들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까지 그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들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로 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수많은 헌신자들, 수많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그 귀한 일꾼들, 환란기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텐데, 이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잔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교회만 신부입니까? 뭐 구약의 성도들, 또 환란기의 성도들, 뭐 그들은 뭐가 부족합니까? 왜 교회만 신부가 됩니까? 왜 그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로 그냥 머무르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하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뭐 옆에는 모압도 있고 애굽도 있고 뭐 그 바벨론도 있고, 근데 왜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네, 이건 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왜 교회만, 신약의 교회만 신부라고 얘기하느냐, 왜 신부로 택함을 받느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서 정하신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는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며 또 찬송도 합니다.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신약의 교회만이 신부가 되고 구약의 성도들, 환란기의 성도들은 청함을 받은 하객들이 됩니까? 라고 우리가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심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 신부와 또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객 모두가 다 아주 한 마음으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뻐하고 그 만찬에서 즐거워하고 그 만찬에 모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뭐 신약의 교회만 제일 기뻤고 나머지 구약 성도들 뭐 여기에 환란기 성도들은 덜 기뻤고 그냥 둘러리를 섰고 이런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실제로 일어나는 그 영적 그런 그 현상들을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참석한 모두가 다 100% 다 동일한 기쁨으로 같이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천국에는 1등 시민이 있고 2등 시민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2등 시민이 없습니다. 다 1등 시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21장 들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이제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신부가 여기 신약의 교회뿐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 뭐 환란기의 성도들, 뭐 모두가 다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로 다 그렇게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는 물론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구약의 뭐 신약의 혹은 뭐 환란기의 성도들 뭐 구별하는 게 없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 단장한 신부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인데 그 신부가 거주하는 집처럼 그렇게 아주 단장을 잘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신부의 신약의 교회뿐 아니라 구약의 교회 그리고 또 환란기 성도들 다 이제 포함해서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기뻐하는 찬송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날에 유다 땅에 그날에 유다 땅에 이스라엘에 거기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주를 끊임없이 의지하는 자를 완전한 평안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날 부를 노래를 여기에 이사야가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는 구절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시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의 부활 언제를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환란기 이후에 이 부활을 이렇게 우리가 논 것이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뭐 땅의 흙 속에서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를 말하죠. 자는 자는 비유적으로 실제로는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깨어난 부활을 말합니다. 그들의 몸이 부활합니다. 모세의 몸이 부활하고 엘리야의 몸이 부활하고 노아의 몸이 부활하고 아담의 몸이 부활하고 그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반면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젠가 다니엘 12장 그 바로 한절을 보면 앞절을 보면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네, 환란기에 그 이후에 있을 직후에 바로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특별히 부활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및 새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누릴 영광,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믿는 참된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저들이 아내로 비유했을 때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하고 죄를 따라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처럼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여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그들을 배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두문, 진주문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여기 열두 사도, 또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날이 옵니다. 장래의 큰 빛나는 소망의 날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환란기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만찬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어린 양의 그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완전히 아름답고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영광과 소망과 기쁨과 사랑, 평안으로 충만한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땅의 나라들은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만약 아직 안 되셨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신약, 환란기,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개인적으로 교통하시고 교제하신다고 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천사는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언약이고 말씀이고 증언입니다. 이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어느 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그 쓸쓸한 섬, 이 반모섬에서 주어졌을 때 사도 요한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아주 무서운 박해에 놓여 있었고, 또 교회 내부에는 이 이단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고, 안팎으로 포위를 당한, 겹겹이 에워싸인 이런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통하시고 하나가 되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것을 천사가 가져와서 그에게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지나갑니다. 대제국들이 지나갑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또 메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고, 그 다음 따라온 그리스 제국이 또 무너졌고, 그 천년의 영화를 가졌던 로마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려졌던 그 대영제국도 쇠했습니다.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도 어느 날인가 쇠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평안과 감사와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을 격려했던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적으로 선교 헌금으로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시고 아주 충만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댓글 성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웹사이트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이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 안을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 펠그림 교회에서 매 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